언젠간 슈퍼놈이 요즘 내가 어떤 질문 많이 받는 줄 알아? 뭐? 내가 돈이 어서 좀 생길 때가 있는데 그걸로 주식을 확 박으려고 하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해? 하지 말라고? 아 너도 너도 그동안 우리 잘 해왔잖아요. 어떻게 해왔어? 잔잔하게 돈 훅 있어. 근데 그런 얘기가 왜 여기저기서 나오겠어? 좀 올라가니까 올랐잖아. 내가 얘기하는 것도 막 바닥에서 50% 올라간 것도 있고 막 장난 아니야 지금. 방방 올랐어. 차익 실현 많이 했어. 이게 좀 되는 것 같단 말이야. 그럼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알아 사람이? 야 이걸 내가 1억 넣어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2천만 원 3천만 원 먹었으니까 이거를 10억 넣으면 이상 100억 넣으면 20-30억 그렇게 사과하게 돼 있어. 내가 돈이 들어올 때가 있는데 이걸로 갖다 이번엔 좀 확. 아 너도 잘해왔잖아. 내가 이런 질문을 한두 번 받는 게 아니야. 그래도 질문 받아서 다행이다. 내 이 보는 형 중에 뜨끔하는 사람 있을 거야. 질문 없이 막 너무 세게 한결같이. 우리 좀 시간 지나면 텔레그램 형들 좀 정리할 거야. 한결같이 안 한 형들은 이거 해야 돼 잘라야 돼. 이게 돈 받고 뭐 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. 한결 같은 거 그게 되게 중요해. 이 회사들이 보면은 크게 문제 있을 것 같잖아. 사람도 그렇거든.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이 크게 문제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. 방법을 좀 모르고 그런 거거든. 회사도 마찬가지야. 그 회사를 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이게 주가가 요동치는 거야. 오늘 무슨 얘기가 그랬어? 메지온 얘기를 하게 했잖아. 그러니까 메지온을 예로 해서 내가 그 사람의 심리를 분석하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. 보통 그렇게 막 회사가 뭐 크게 막 변하고 막 그러지가 않아. 좀 믿어주면 된단 말이야. 좀 기다려주면 돼. 올 초에 샀던 거 폐기물 관련된 거 이런 거 좀 사놨는데 한동안 반응 안 하다가 회사는 계속 좋아졌는데 이제 좀 뭐 반응 좀 하고 막 이런 경우 있거든. 그게 왜 그렇겠어? 그러니까 사람이 그 보는 그 시각이 바뀌어서 그런 거야. 예를 들면 메지온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. 이거 메지온에 대해서 이거 되고 안 되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야. 내가 어제 메지온 얘기한다고 하고 좀 후회했어. 내가 왜 그거 한다고 했을까? 오랜만에 이게 주식 강의가 되겠네. 강의하기 전에 내가 확실히 얘기할 거는 내가 뭐 이게 다 맞다는 거 아니야. 보통 자기개발 강의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절대적으로 맞다고 얘기하잖아. 얘기 들어보면 아무 말 대잔치가 90%거든. 그걸 하면서 남한테 돈을 받는 거야. 나는 남한테 돈을 받을 수가 없어. 왜 돈을 받을 수 없을까? 틀릴 수도 있어서. 그러니까 이게 내 얘기를 이 사람이 듣고 이게 이 사람한테 도움된다는 확신이 없어요. 그냥 받으면 돼. 그래서 사람 보통 사람들 그런 거 생각 안 해. 내가 이제 얼마나 벌지를 생각하고 그걸 한단 말이야. 근데 남들 그런다고 나까지 그렇게 살아야겠어? 나는 좀 다르게 살면 안 되냐? 행복하잖아 돈 없어도. 뭐 많이 필요해? 아니, 지금처럼만 벌어. 지금만 벌으라고? 그래 이래놓으면 가면 되지. 더 우리 또 남지들이 많이 벌 거 아니야. 메지온 같은 경우는 나 그동안 기다가 주가가 막 올랐어. 왜 올랐을까? 쫙 올랐을 때 잘 될 거라는 기대 있었던 거야. 너 이제 발표를 했어. 잘 됐어. 내가 볼 때는 이 정도면은 한 80% 90%야 완벽하진 않아요. 괜찮았어. 근데 어떤 일이 벌었지? 23% 떨어졌지. 근데 나는 이 패를 안 봤을 거야. 보기 전에 다 팔았을 거야. 이게 최고점은 257,600원이 11월 11일 날 빼빼로데이 때가 아주 주주도 아주 난리 났겠네. 나 이때는 안 팔지. 그리고 발표 전날에 다 팔았을 거야. 왜 그랬을까? 이미 많이 먹었으니까. 그치. 이미 이거는 신고가를 치면서 드라이브 이제 오버슈팅이 난 상태야. 여기서 이제 발표를 했어. 100%가 나왔다고 해봐. 그러면 그거를 보고 와 이거 대단하고 하네 하면서 개미들이 몰려 들어와야 되잖아.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야. 여기서 스마트머니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하거든. 나 같은 사람들, 기관 투자자들, 외국인들 스마트머니가 어떻게 움직이려고 하는 건데 스마트머니가 그 시점에 들어오겠냐 안 들어오겠냐. 이 사람들 계산이 돼. 자, FDA 승인 넣었어. 잘 처리됐어. 제품화 했어. 그 다음 돈 받는 거. 보통 이걸 주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금방 될 거라고 생각해. 근데 되게 오래 걸려. 그때까지 그거를 기다려야 되는 거야. 그 다음 중간에 뭔가 일이 벌어질 때 리스크 같은 게 있단 말이야. 근데 주식쟁이들 마음은 어때? 이걸로 이만큼 수익 냈어. 바닥에서 거의 한 200% 올랐어. 먹고 또 다른 거 수익 내고 오다가 다시 중간 체크해서 다시 들어오면 된단 말이야. 주식은 이 들어왔다 나갔다 쉽잖아. 그럼 여기서 메이저 세력이나 스마트머니가 들어오지 않으면 못 간다는 건데 누가 들어올 사람이 누가 있어 여기서? 그런 사람이 없어요. 이게 만약 실패였으면은 하한 가고 이 정도면은 성공인데도 이렇다. 그래서 내가 질문을 받았어. 텔레그램 형이 내가 들고 있는 걸 알고 있었어. 이 형이 뭐라고 물어봤냐면 삼성 결과의 충족 여부에서 시장 의견이 갈렸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. 내 생각이야. 그냥 차익 실현이야. 오래 걸려. 그게 컸다고 봐. 근데 어쨌든 빠지고 있어. 근데 이 형은 되게 싸게 잘 사서 수익 권이야.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를 물어봤어. 내가 뭐라 그랬냐면 아 일단 난 금요일날 전량 정리했었을 거다. 근데 아마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데 그것까지 들고 있지도 않았겠지. 그 전에 이제 수익 내고 나왔겠지. 나는 메지온은 산 적이 없어. 그리고 메지온 되게 좋게 봐. 내가 항상 메지온 잘 됐으면 좋겠다고.
얘기를 하잖아. 그냥 대응의 방법, 시흥 참여자들의 생각인 거야. 여기 형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흥 참여자들 스마트머니 그렇게 생각 안 할 거다. 그리고 보면 그 전에 빠져나간 흔적들이 있지. 임상 결과 발표하기 전에 거래량이 조금 터졌잖아. 매도 주체가 있었어. 나 같은 놈이 한 나온 거지. 한 놈이 아닐 거야. 빠져나가고 빠지다 보니까 이거 좋을 것 같은데 하면서 그거를 또 받쳐준 거지. 이거 산 사람들이 죽은 거야. 이거 산 사람이. 저는 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라면 금요일날 전량 정리했을 것 같고요. 지금은 조금 기다렸다가 그때 보니까 20% 막 넘게 빠졌다더라고. 지금 기다렸다가 올라오면 분할 매도 할 것 같은데요. 이제 그건 게임의 영역이라고. 근데 아침에 18% 올랐어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빠야지 조금씩. 나라면은? 전량? 나는 이제 빠져나간다. 왜냐면 이거 아직 기대감도 또 남아있고 있잖아. 그래서 또 다시 여정을 할 거라고 생각해. 여기서 계산할 게 있지. 매주는 또 얘기하면 좀 이렇게 긴데 난 이게 IR도 듣고 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수술하고 먹는 약이 있어. 근데 이 약만 꼭 먹어야 되는 게 아니야. 다른 거 먹어도 돼. 다른 건 좀 싸. 많이 싸. 근데 이 약은 비싸. 근데 사람들은 뭘로 계산하는 줄 알아? 수술하고 한 사람들이 이 비싼 거를 다 먹을 거고 의사들이 거기다 다 처방할 거라고 생각하거든. 실제로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는 거야. 불확실성이 있는 거야. 그렇게 될 수도 있지. 근데 그거를 다 땡겨가지고 가격을 한단 말이야. 근데 그러면 안 되지. 미래 현금 흐름으로 할인해야 될 거 아니야. 그치? 왜 지금 재건축 아파트가 사? 재건축 그거 재건축 다 하게 되면은 새 아파트 되면 얼마인 줄 아는데 재건축 아파트가 싸잖아. 그러다 재건축이 딱 해가지고 자기 경험했잖아. 우리 재건축 아파트 들고 봤지? 빵! 새 아파트로 딱 나오면서 빵 나왔잖아.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려. 그치? 주변에 30년 기다린 사람이 있단 말이야. 지금 싼 이유는 그거야. 지금은 아니지 않냐. 미래의 돈이지 않냐. 그거. 미래의 돈을 좀 많이 땡겨왔다. 그거를 기다릴 것이냐. 그럼 만약에 제자리에 있으면은 1년에 얼마씩 손해보는 거야? 10%. 그렇지, 그렇지. 내가 자본 수익률이 10%면 10% 손해보는 거야. 그걸 계산해봐. 그러면 어떻게 될지. 시장에 스마트머니들이 이걸 다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. 근데 그냥 이거를 간다. 이거 되나보다.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매매한 사람들은 그게 없지. 그래서 이거를 요 위에 250,000원에서 산 형들은 호구다. 그거는. 다시 먹는다고 해도 그런 패턴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? 저걸 왜 사? 나도 알겠다. 자기도 알겠어? 금요일에 왜 사냐고. 아, 금요일에 왜 사냐? 그놈의 욕심 때문에.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. 명언 아니냐? 욕심 때문에. 내가 아까 처음에 한 얘기도 그 형들 주식 싹 온대잖아. 넣어두라고. 내가 이제 사람들 만나잖아. 텔레그램 형들 만나면 하는 얘기가 있어. 한결 같으면 된다고. 한결 같으면 되는 거야 이거는. 저 만났다. 저 친구 있을 때 막 최소한 뽑아 먹어야겠다. 아 가기는 어딜 가.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그 관계가 오래 못 가는 거야. 잔잔하게 우리가 한결같이 하면 내가 항상 한결같잖아. 결혼 전에 어땠어? 똑같았어. 똑같지? 결혼 전에 보통 어떤지 알아 사람들이? 어떻게든 한번 만나보려고 다 정다감하게 내가 너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막. 내 그랬어? 아니. 나는 누구한테도 그런 적이 없어. 누구한테도. 처음과 끝이. 그 다음 결혼 뒤에 어떻게 됐어? 똑같아. 똑같이 그냥 널브러져가지고. 몰라. 개판 치잖아. 그러니까 안 싸우는 거야. 그런 줄 알았기 때문에. 빵 터졌다 이거. 불이 떨어진다 이거. 내가 처음에 자기한테 한 번만 만나줘 자기야 막 하면서 막 빗물 젖을까 막 앞으로 쫙 누워가지고 나를 밟고 지나가 막 하고 자기야 막 이런 새끼들. 그런 새끼들 꼭 싸운다고. 그런 애들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. 어떻게 돼? 결혼한 다음에 평생 하던가 평생 그냥 노예 호구 쪼다로 살던가 아니면 없던가. 아 몰라 그때는 저거 할 거 이혼하던지 말던지 본색을 드러내던가. 그러면 그거는 사기 아니냐? 그렇잖아. 나는 그런 사람들 되게 싫어한단 말이야. 그래서 나는 내가 사람들 대할 때도 한결같이 돼. 그 있거든? 옷 있잖아. 옷은 몇백만 원이야. 옷 몇백만 원 이거 참 남들한테 보이는 거에서 막. 근데 안 봐도 보여. 모든 그 뒤에 그게 다 보여. 내 눈에는. 그걸 깨뜨려 보는 사람들은 보여. 자기 보면 나는 대단하고 막 이렇게 해도 보인다고 그게. 그게 못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 게 통할 수가 있지. 그러면 계속 인간계의 브론즈 실버들하고만 놀아야 되는 거야. 브랜드 마스터 다이어들이 볼 때는 있잖아. 허접해 보여가지고 걔를 껴주질 않아. 그게서 그냥 약간의 그 사기치면서 사는 수밖에 없어. 그래서 항상 사람이 그런 것들이 나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비싼 거 입었나 이거? 너무 해골티 그 비싼 건데 이거? 15년 전에 산 건데 이거? 그렇기 때문에
외모는 중요하지 않다. 가장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하겠어? 가치가, 인간의 가치가 중요하다. 당신의 장부를 바꿔줄 수 있는 성장성이 있느냐 없느냐거든. 당신의 행복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성장성이 있냐 없냐고. 나 다른 사람들 볼 때도 그걸 봐. 그 사람이 뭐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. 걔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건 내가 가장 중요하게 본단 말이야. 내가 왜 사람 1대1로 만나? 미친 짓이지. 강에다 몰아놓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편하잖아. 의미가 없어.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실버들 모아가지고 내가 뭐 할 거야? 어디다 쓸 거야 그거. 다 좋은 분들이지. 근데 이쪽 분야에서 방법은 몰라. 그것도 내가 또 생각이 바뀌게끔 노력을 해야 돼. 근데 내가 그 짓을 왜 하냐고. 이미 그래서 플래티넘 골드 되는 사람들 나도 한 뭐 플래티넘 뭐 다이아 정도는 될 거 아니야. 이 게임 등급 얘기하는 거야. 게임 등급. 형들은 다 알 거야. 게임 등급 그 정도 되는 거 아니야. 나도 그랜드 마스터는 아니잖아. 그럼 나보다 한 단계 아래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서로 협력을 하는 거지. 이거는 뭐 스승과 제자 뭐 이런 게 아니야. 파트너십으로 하는 거야. 알겠지? 그래서 이제 매지온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는 게임의 영역이야. 이게 한번 딱 부러지면. 내가 어제 질문 여러 명한테 받았어. 나 다시 갈 걸로 봐. 어제 그 빵 맞고 크게 막 떨어지지 않는다고 봐. 그러면 게임의 영역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? 어때? 어제 종가 같은 데는 좀 들어갈 만하지. 뭐 오늘 그쪽에서 그럼 팔만하지. 다시 지금 또 떨어졌지. 제자리로 내려왔지. 또 좀 살만해. 게임의 영역이면 이걸 잘해. 내가 이거 트레이딩을 잘해. 근데 나 한 주도 안 샀어. 한 주도 살 생각 없다 그랬어 그 사람한테. 왜 그랬겠어? 안 맞으니까. 잘 안 맞으니까? 아니 확실한 나는 90%에 먹을 수 있는 확률에 지금 종목이 있는데 단 70%의 확률로 먹던지 아니면은 30%의 확률로 손해날 거를 왜 하냐고. 그치? 더 먹는다던. 그게 더 손해. 여기서 까지면 그게 더 소세인 거야. 여기다가 박을 돈이 없어. 매출이 나쁘다는 게 아니야. 가치를 어느 정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. 이건 매주오늘 얘기,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야. 삼성전자에도 똑같이 통용되는 얘기야. 이것도 요즘 주도 이거 서운해 하게. 아니, 저 성공했네. 좋네. 나는 뭐 좋다고 봐. 근데 더 그런 회사도 있잖아. 오늘 막 누워있는데. 뭐 얘기할까, 오늘? 씨. 하지 말자. 또 욕먹을 것 같다. 오랜만에 하나 얘기할까? 우리 쿠컴씨에서 한번 저거 했잖아. 아, 근데 내가 이게 또 얘기하는 게 이게 저거 한 게 쿠컴씨에서 이게 사람들이 또 먹었어. 또 한 20% 찼다고 수익 났단 말이야. 그러면, 어? 시기 말한 거 맞네? 다음에 수익 뭐 얘기하는 거 꼭 내가 확 사야겠다. 아, 진짜로 그래. 그래서 확 사버린단 말이야, 이게. 그럼 또 안 맞아요. 그러면 저 냉철, 저 쓰레기 같은 새끼, 저것도. 또 이 패턴이야. 이게 내가 보면, 여보, 정말 방송 보면서 사람들 반응이라든지, 사람들이 너무 완전 내 손바닥 아니야? 다 맞히지. 이렇게 하면 이렇게 움직여,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야. 그대로 움직이잖아. 주식은 심리라니까? 그래서 매주 이제 게임의 영역 들어갔을 때 그 심리를 이용하는 거야, 이 매매에. 거기다 여러 가지 지표, 거래량 터지는 거 하고, 시장 참여자들의, 그 매니저들의 생각을 먼저 읽는 거야. 나라면 어떻게 생각할까? 그 사고가 돼야 여기서 수익이 나는 거야. 이 사고가 됐느냐, 안 됐느냐. 이게 아예 안 되는 사람은 아예 안 돼. 그래도 얘기할까? 이거 한번? 아니, 오늘 같은 날은 저기 저 나이스 평가 정보 같은 거 이제 막 빠지고 있는데, 뭐 조금 사고, 13,000원이니까 조금 샀다가, 더 확 빠지면 또 한번 좀 사고 그러면 되지 않겠냐, 이거? 아니, 손해는 안 볼 것 같은데. 손해는 거 아니야, 이거. 이거는 실적이 지금 들어오는 거 아니야. 이거는 지금 이제 막 회사가 굴러가고 있잖아. 이런 거를 정목풀을 여러 개 해서 이렇게 사서 모아놓다고 보면 기다리면 어떻게 돼, 그러다? 10%. 상한가!